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해, 안녕. 왜 자꾸 피해? 놀랬어요. 놀랬어? 네. 왜 놀랬어? 아. 올 줄 알고 있었잖아. 어? 그렇긴 한데 처음 뵙는 거라서. 불안해? 네. 왜 이러고 있어? 응? 한참 잘 놀 때 왜 이러고 있어? 응? 그지? 힘들었어? 네. 많이 힘들었어? 네.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겪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지? 네. 쌤하고 오늘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 네. 응? 그래서 천천히 하나하나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엄마, 안녕하세요. 네. 어? 외할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 엄마, 친정엄마. 아, 네. 친정엄마도 맞아야 되고 혼나야 되고 딸도 좀 혼나야 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딸을 둔 이슬비 엄마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아이의 행동과 그리고 또 정신과 약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더 좋아지지 않고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너무 하니까 그런 게 겁이 나서 좀 어느 정도 병원도 지금 한 5년째 다니고 있는데 정말 변할 차도가 없어요. 네, 병원을 다니면 아이가 행동에 어떤 문제나 이런 게 좀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안 좋아져요. 그리고 본정신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건 내 정신이 아니야. 그러면서 한 번씩 자해를 하면 40번을 50번을 짓고매고 그리고 실제로 방에 이렇게 컴퓨터하고 앉아있으면 뭐가 이렇게 슉슉 이렇게 소리가 난대요. 소리도 나고 형체도 있고 그리고 가위에 잘 눌리고 그런 게 솔직히 일반 사람들이 이해선에선 좀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선생님들 빌려서 이게 도대체 뭔가 고칠 수 있겠나 걱정스러워서 신청을 하게 됐죠. 살려주세요. 우리 애기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애기 좀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거면 되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아이가 본인이 소중한 존재고 나한테는 진짜 내 몸 육체와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소중한 아이니까 그만 힘들어하고 행복해졌습니다. 엄마하고 친정엄마하고 무지해서 손녀가 저래 되는 거예요. 늙은 노파한테 오늘 제자가 화가 좀 난다. 얼만큼 더 겪어야 될 건데. 뭘 모르는데 모른다 하지 마라. 네 꿈으로 손목 주고 예감 주고 직감 주고 육감 주고 다 했잖아. 너가 아니라고 눌렸잖아. 더 뭘 확인할까? 뭘 더 확인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뭘 모르는데? 너 꿈 안 꿨어? 예감 직감 안 줘? 뭐가 그만큼 확인해야 되는데 네 눈에 딱 보여야 되나? 네 손에 딱 잡혀야 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태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줬을 때는 뭐 했고? 그 능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다 쓰고 네 쓰고 싶은데 다 썼잖아. 근데 새끼 저렇게 다 망쳐놓으니까 좋으냐? 좋으냐? 이게 뭐야? 이시가정도 그렇고 신생의 금시가정, 금시가정에서도 그렇고 다 이렇게 카살처럼 자살처럼 자살 온기 아버지 형제자도 있고 맞아요 안 맞아요? 부모 천신자도 있고 외조부류에서도 들어오고
이 이씨 집에서도 당대에서 벌써 이미 자살혼이 났고. 네, 맞아요. 어? 다 들었었다, 여한테. 온 지가 언제야? 온 지가 언젠데, 교회를 당겨봐도 이게 풀리더나, 절을 가봐도 풀리더나, 만무당을 네가 또 안 찾아가봤나? 다 찾아가봤다. 어? 아, 목을 이만큼 잡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게끔 만들어 놓고, 의지도 없고. 죄송합니다. 미안해. 뭐냐고. 그래, 이게 뭐냐고. 서럽다. 지는 살고자고 하고. 엄마 제자예요. 외할매. 당신이 나 같은 제자야. 알고 있었잖아. 할매 제다, 이게 다. 할매가 나와 같은 제자다. 죄송합니다. 알고 있었잖아. 알고 있었잖아. 다 겪어놓는 거 좋나? 어? 금시집에서 이만큼 명 한번 지켜보라고. 너한테 예감, 직감, 육감 주고 여태까지 돈 안 준 거 아니다. 어? 금생이도 제자다. 딸도 제자라. 그래서 저 인씨 가정에서 못 지키고 나왔고, 저 딸 하나 됐고, 여기까지 왔다. 지금부터는 천천히 엄마 찾아볼 테니까, 어? 딸, 저 손녀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발. 어, 오늘 다 내려놓으세요, 할매. 내려놔야 돼. 네. 죽고 싶어요. 너무 살고 싶지가 않아. 그냥 엄마한테는 자주 얘기 안 하는데 원인은 모르고 근원을 모르는데 내가 너무 우울하고 보잘것없고 그렇게만 느껴지니까 꼭 죽어야 될 것 같고 누가 꼭 그렇게 유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매일매일이 지옥인데 다들 버티라고만 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너무 무력해요. 그냥 많이. 친구랑 싸웠다든지 그럴 때마다 이유가 있어서 죽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는요 그런 게 없고 수시로 죽고 싶어서 근데 이제 차가 지나갈 때마다 뛰어들고 싶고 높은 데를 보면은 뛰어내리고 싶고 물을 보면은 빠져 죽고 싶고 그런 생각이 수시로 들어요. 매개체를 볼 때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안 돼요. 솔직히 학교를 어떻게 다니나 싶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그게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도 안 되고 상담을 진짜 여러 가지를 받아봤는데 검사도 받아봤어요. 근데 무용지물 그냥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울고 싶은 건가? 이렇게 봐봐 은주야 울지마. 살고 싶지?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 살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살 너무 살고 싶은데 네 몸은 네 마음대로 안 되지. 어? 야도 제자, 너도 제자, 할매도 제자. 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야가 머리가 나쁜 애인 것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한다. 얼마나 똑똑하고 명특하게 태어났는데 우리 이씨 대주 남편 실을 빌려서 너의 배를 빌려가 야를 점주했다.
얼마나 영특하고 얼마나 똑똑했는 줄 알아, 키울 때. 예뻤어요. 하나 가르치면 두 개, 세 개를 알고. 애살도 있고, 애교도 있고. 벌써 얘가 10살이 넘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병은. 좋으냐? 네 벌, 네 살, 네가 지었던 죄, 얘가 다 딸이 다 안고 있으니까 좋으냐? 몰랐습니다. 몰랐다 하지 마라. 어째 몰랐는데 신랑 만나가 안 얻는 거는 누가 가르쳐줬는데, 그러면?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걸 하고 살았노? 몰랐다 하지 마라. 전 신랑하고 살 때 이렇게 하면은 저놈이 바람을 피는가, 저렇게 하면은 아닌가, 돈을 빼돌리는가 안 빼돌리는가, 그런 직감 육감은 그쪽으로 다 써놓고. 몰랐다. 꿈으로 손목만 맞았어? 찾아보려 했어? 돈이 수억이 들더라도 찾아봤었어야지. 네 입에 엮는 건 안 아깝고, 네 입을 몸에 걸치는 건 안 아깝고, 네 눈으로 보는 건 안 아깝더나? 안 아까워서, 그 돈들이 아까워서 사기 좀 당하면 어때? 당하더라도 야 명땜하고 돈 좀 쓸까 아이가? 무슨 노력했는데? 무슨 노력했는데? 어떤 노력했는데? 어떡하지? 그냥 어떡하지? 뭘 잘못해서 이렇지? 우리 집이 무슨 벌이 있어서 이렇지? 계속 그 고민만 했지. 네가 한 건 뭐 있노? 네 한 게 뭐 있는데? 땡빛을 내서라도 만무당을 찾든 뭐를 찾든 간에 야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나? 팔방팔 사방팔방 잠을 안 자고 지 세우면서 야 때문에 고민을 해봤나? 네 먹을 거, 네 잘 거 다 처먹고, 다 잘 거 다 자고, 입을 거 다 입고, 네 만날 놈 다 만나고 뭐? 알을 반병 실을 만들어놔. 이 금시집은 업이야. 어, 금전 녹전을 벌어보자는 업이야. 근데 엄마가 제자야. 근데 이 제자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불림의 신을 갖고 이 집에 시집을 왔어, 금시집에. 근데 본인은 여 집에서 업으로 태어났단 말이야. 어, 이 아이가 시집 가고 나서 이 집은 다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야. 맞잖아? 어, 왜? 네가 업이었기 때문에. 어, 우리 업동이 업동이 소리 듣지. 업으로 너가 태어났단 말이야, 이 집에서. 근데 너가 이 업으로 태어났는데 이 시집에 시집을 딱 가니까 이 시집은 불림의 신이야. 불리고자 하는 이런 무당이 있는 불림신의 집안이야. 그래서 명이 없다 보니까 남자들이, 아들 자손들이 다 명이 없어, 윗대부터. 증조 때도 타사같이 가고, 어, 무자 할아버지가 계시고 무자 할머니가 계신단 말이야.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두 분 계신단 말이야. 근데 광대 때 내 아버지, 내 치아버지 때도 내려오면서 타살같이 가고 급살같이 가고 밖에서 객사를 하고 자살처럼 가고, 어, 내 엄마, 내 부모자 천신차에서도 그 격이 태어나버렸고, 그리고 자살로, 아버지 형제자 자살로 갔던 분이 또 계신단 말이야. 아버지, 얘 아빠 삼촌.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잖아. 장가 안 가시고. 그래, 결혼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그래. 약 먹고 죽은, 약 먹고 죽은 혼신이 있고, 자살 혼신이 왔단 말이야, 와 있단 말이야, 이미. 그런데 엄마, 이, 야, 딸내미 시집을 보니까, 친정을 보니까, 이 금시집에 역시도, 엄마 친정에 외조부리에서도 자살 혼신이 또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지. 대학교 다닐 때 죽은데. 아니, 종. 아니, 그러니까 자살처럼, 타살처럼, 이게 왜냐면 이모. 응. 어. 네. 그래. 그러니까 어, 이렇게 그래. 자살처럼 타살처럼 다 들어온단 말이야. 부부가 같이 갔으나 하나 있어. 어, 그러니까 내 칼로 야가가 왔다고. 그래서 매일 어지럽고. 네. 어지러워서 야 서가지고 걸어댕기지를 못하는 거야. 저 불쌍해. 초점이 어, 내 속이 메스껍고 내 구토질하고 내 칼로 지 몸을 베고 어, 축자 소리가 들리고 그으라 소리가 들리고. 맞네. 왜? 헛것이 내 왔다 갔다 한 번씩 해도 이거 뭔지를 모르니까. 어, 말도 못하고 엄마한테는. 근데 이씨 가정도 그렇고 들어보면 종교 개종 바람이 있고
응? 여기 금시 가정에 신정을 돌아봐도 개종바람이 들어와.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양쪽에서 이 개종바람에 이 벌들이 겹친데 겹치고, 양쪽 타살과 자살들이 같이 겹친데 겹쳐버리고, 그런 이 혼신을, 이 혼신들이 다 떼가지로 왜? 애기가 제자단 말이야. 나와 같은 제자라. 그래서 영능하고 총명하고 아주 똑똑하게 만들어놨어, 처음에는. 근데 10살이 딱 지나고부터 왜 너희 집에 신을 없앤다, 안 없앤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그러니까 시할머니도 신당을 모셨고, 이 대대로 이 집은 신을 모셨던 가정이란 말이죠. 이 시 가정은. 이 신을 계속 내린 대물림 하던 세순무 가정인 거야. 우리처럼 강신, 야든 우리처럼 강신이고, 본인도, 엄마도 우리처럼 강신이야. 근데 이 이씨 집은 윗대부터 배워서 내려오는 세순무야. 엄마가 하면 그 다음 다손이 내려가고, 그 다음 다손이 내려가는데. 그걸 다 치웠다고 그러더라. 아, 그러니까. 근데 이 당대에서 다 무너져버린 거야. 내 당대 할매 때부터. 그 벌도 야가 받고 있고, 왜? 너가 중간에서 꺾어줬어야 돼. 너가 중간에서 찾아줬었어야 돼. 야신을 실컷 풀든, 아니면 너한테 이 신을 안고 가든, 이 벌을 어떻게든 좀 닦아놔라고 해야 되는데, 신은 신대로 벌어져서 야한테 달려났고, 조상들은 조상들대로 야한테 타살이 다 들어와 있고, 벌은 벌대로 야한테 다 들어와 있는 거야. 신의 벌. 근데 힘들다고. 마음이. 누가 힘든 줄 알아? 야가 제일 힘들어 지금. 너희들 벌을 왜 야가 다 겪으면서 너희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야. 네가 찾지 못했던 거 야가 겪어야 되고, 할매 네가 찾지 못했던 거 야가 겪어야 되고, 너 그 시할매가, 시어머니가 찾지 못했던 거 야가 겪어야 되는데.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 뭔 노력을 했냐고. 엄마로서. 그러니까 뭔 노력했는데. 신적으로는 생각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눈에 보이는 것도 믿어보려고 노력해야지. 그거 결국에는 안 되면 이거 정신병원에 넣을 거잖아. 인간적으로 결국에는 안 되면은 살리려고 정신병원이라도 넣을 거잖아. 듣고 있잖아. 내가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과학적으로는 설명도 안 되는 이거를 고칠 수도 없고. 신은 눈깔이 비지도 않으니까 믿기도 힘들고, 어디 가서 무당집을 찾아가니까 돈 쓰라니까 돈은 아깝고! 아까운 게 아니라 돈이 없었어요. 준 거는 뭐 했노, 이때까지? 그때는 몰랐어요. 결국에는 되돌이편인 거야. 엄마야, 니가 굴복 안 하고, 오늘 니가 인정 안 하면, 오늘 쌤은 구슬해봐도 소용없다. 어? 너가 인정하고, 완전한 굴복을 안 하면, 신명한테 야는 계속 맞는다. 돈 계속 밀어라 나한테. 돈 없었다.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상황이 계속해라. 엄마야 니 금방 말 잘하대. 인간적 엄마로서 노력다 했어요. 그래. 그거는 인간적인 거잖아. 병원에 가니까 안 인간적으로 남편하고 안 사는 거지. 내 딸이 이씨가 아닌 건 아니잖아. 그지? 인간적으로 너희끼리 싸워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기 나온 거지. 야가 이씨가 아닌 거는 아니잖아. 야가 그 금씨로 키울 수 없어. 당연히 이씨야. 그러면 살리는 것도 이씨야. 뭔 말인가 알아? 친정에 도망 나오듯이 나와가지고 야하고 이렇게 숨어 있어 본데 이씨는 쫓아와. 야가 있는 이상은. 그니 엄마는 이건 무지한 것이지. 신은 다 기회를 줬다 이 말이다. 그 기회를 박찬 거는 본인이야. 계산되다가 인간 세상에 계산되다가 결국에는 내 새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누굴 탓할 건데. 신은 너한테 기회 줬다. 돈도 줘봤고 뺏어도 받고. 공주 선생님 봐봐. 오늘 이거는 응? 오늘 선생님이 나설 수 있도록 어떤 길은 열어줄 거야. 근데 본인도 노력은 해야 돼. 지금부터 귀신은 오늘 보내면 갈 수는 있어. 허나 너가 똑같은 패턴으로 산다 하면 너 역시도 똑같이 그 귀신을 또 와. 불러드리는 격이야. 궁금해하지 마. 너 역시도 귀신을 즐긴다. 보고 싶고 어떤 존재인가 궁금하고 느끼고 싶고. 아니야?
신이 무엇인가 파고 들라하고 꼽히고 밤새 잠을 안 자서라도 유튜브 메모며 다 쳐다보면서 꼽혀 있어야 되고 구스는 무엇이며 귀신은 어떤 것이며 비니는 무엇이며 테마는 무엇이며 신구스는 무엇일까 신은 어떤 존재가 있을까 궁금해하지 마. 네. 어? 궁금해하지 않을게요. 그럼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갈 살러 갈 수 있어? 네. 그럼 너 삶을 변하게 해주고. 네. 아니면 변하지 않아. 구슬 해봐도 사용 없어. 변하려고 노력할게요. 할 거지? 네. 약속해. 약속할게요. 죄송해요. 귀찮아도 아침마다 씻고. 네. 운동 나가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 거지? 네. 시작을 누구다 누구다 안 뽑아낼 거야. 오늘의 중점은 제이씨가 오늘 잘 들어야 돼. 오늘의 중점은 그냥 살인기야. 어? 자살기도 아니고 살인기야. 어, 자살을 동용을 하고 종용을 하고 그리고 저 아이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하고 맞지? 응? 말인가 알아듣겠어. 그리고 이 집에는 이씨 가정 금시 명당 안으로는 타살같이 죽었던 진짜로 칼을 맞아 죽은 조상이 있고 실제 친정이 되었던 뭔 말인가 알아듣겠어? 칼을 맞고 죽은 조상이 있고 이 이씨 가정 자체에서도 있고 본인은 몰랐지? 이씨 가정에도 있고 금씨 가정에도 있다. 그리고 칼을 맞고 죽은 것도 있지만 칼을 사용한 조상도 있다. 살인을 했던 조상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그 조상들이 앞을 서서 문제는 시작은 거기에서 되었지만 이런 조상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기들이 붙게 돼 마련이고 물건 끝에 할매가 들른 물건 끝에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 끝에 타살이나 살인을 한 집안의 물건을 집에 둘러버렸다. 할머니 집에 오래된 골동품이 집에 있다 자꾸. 저거? 집에 보면 오래됐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 이런 것도 오래됐어. 이거 미국서 내가 있을 때 갖고 온 거고 옛날에 온 거 이게. 이거 치울까? 이쪽에는 깨끗하게 엄마 물건을 좀 치우세요. 알았죠? 이런 데 타살이 들어와요. 항아리? 엄마 소금항아리 소금항아리라. 빨리 찾아라 항아리 안에 이게 독초다 빨리 찾아라. 뭐 소금? 아 뭘로 찾아봐요 빨리. 항아리 잘 없는데? 이거? 독초? 가만 독 독항아리가. 아니야 그거는 내가 소금. 아, 내가 먹고 그러라고. 소금 내가 몇 개씩 먹어 이거는. 아니 항아리 없어. 응 없어. 항아리는 없는데 갖고 온 건 없어. 저거는 뭐예요? 어떤 거? 저거는 무슨 항아리인데? 응? 저 안에 저거는 뭔 항아리인데? 뭐 여놨냐고? 아 저기 소금. 뭐 한다고 저기 여놨는데? 저거 이제 왜냐면 옛날에 그 저기 된장 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한다고? 아, 저거 빼. 엄마가 돈 주고 산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지, 누구한테 돈 안 샀어. 거지? 아니, 누가 주었어. 준 거지? 예. 줬어. 예. 아유, 저 돈. 엄마가 달라고 해. 이렇게 찾아내시네. 저기가. 타살기, 자살기. 예? 살인기. 여기 다 앉아있다. 그러니까 일을 여기 이 집에서 죽이려고 하지. 이 방에서. 근데 이 아이 몸을 통해서 지금 제일 요즘 매체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즘 세대에 뭐가 많이 나오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아무 흔적 없이 냉동실에 가둬서 죽여버리고 토막을 내서 죽여버리고 같이 사는 할머니를 죽여버리고 친부를 죽여버리고 자는 잔치에 목을 졸려 죽이고 결국엔 그냥 살인을 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내 부모인지 내 자식인지를 보이지 못하게 만들어. 근데 그게 벌써 이미 2, 3년 전부터 이 기운들이 많이 흘러내려왔단 말이야. 근데 이 집에 지금 딱 그게 충돌이 딱 맺혀가지고 우리
슬비가 맞은 거야, 그 살을. 여기에서 제일 파워가 센 귀신이 있대지. 어? 이거는 조상도 아니고 너희 집은 원조상보다 들어온 혼신들이 더 많아. 성씨 다르고 이름 다른 이 귀기들이 많단 말이야, 한마디로. 뜬기들이, 엄마, 어? 많이 들어와 있다고. 인연 지어 있던 귀신들, 저 그 집 조상들. 뭐, 그러니까는 완전 뜬기들이. 근데 이 뜬기들조차도 아파서 죽고 뭐 잘 아는 사이였다가 이런 귀신들이 아니란 말이다. 어? 예. 엄마가 알아듣겠나? 어? 나랑 저랑 아무 상관없지. 나는 모르지, 근데. 니가 귀신의 네가 누구서 신랑이 저만큼 저래도 네가 뭐 신랑한테 사랑 한번 받고 싶으면 네 마음을 누가 어떻게 어 그 마음을 닦아줄 수 있노? 이건 네 마음인데 짝사랑도 그 사람이 짝사랑한 건 자기 마음이지. 귀신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오는 건데 네가 와. 네가 열려 있었고 나는 들어왔을 뿐이고. 근데 난 들어올 때는 내 마음대로 들어왔으나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니 갇힌 것뿐 이 몸에. 엄마가 알아듣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일단 우선 조상은 조상이지만 허튼기에 이렇게 이름을 잠시라도 지어놓고 지어놓고 다시 한번 풀로 가고 지금부터는 잡으러 갈 거다. 일어날게요. 아는 사람 있으면 말해요. 누가 이렇게 빵을 왔다 갔다 했어요? 감빵? 아빠? 어? 어디? 감빵, 감빵. 감빵. 어? 예. 어? 예, 아빠. 아니, 아버지? 예. 그 아버지 친구 중에 이렇게 건달이 죽었나? 깡패? 선배요. 자, 갑시다. 잡으러 가자. 옆방 좀 데리고 가, 이게. 문 좀 닫고. 네가 가라 하는 내가 누구고 갔는 네가 알지, 내 집. 어? 네 서방하고 살 때부터 그 형님, 인가 그 건달, 어? 엄마가 이야기했지. 지 목숨 지가 끊고, 어? 그 흉내를 내는 거다. 그 잡아왔다, 쌤이 지금. 그 귀신을 잡아온 거야. 건달, 깡패, 어? 야는 그 일대에서 유명했다, 벌써. 니 알제? 아주 유명했다. 벌써 사람만, 지가 안 잡히고, 어? 사람을 죽였을 때 안 잡혀서 살인죄로 안 먹힌 거지. 전적이 없는 거지. 어? 니가 알잖아, 씨바, 내 전적은. 어? 니만 알아. 다 알지. 너가 여태까지 모르고 살은 거지. 까먹고 살은 거지. 니하고 살 때부터 이미 나는 있었고, 그때, 어? 벌써 너희들 살 때 내가 죽은 거고, 어? 네가 어차피 너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내가 한 번씩, 어? 네, 내가 싫어했어. 뭐. 그러니까 너가 싫어했지. 그러니까 네가 내가 아무리 너한테 이렇게 쿡쿡 찔러도 네가 싫어했잖아. 그래서 내가 죽어서라도 왔잖아. 이거를 누가 하냐고. 내가 이 집 무당년이 잡아오니까 씨발 짜증나네. 내가 지금 몇 년째 수십 년을 이 몸을 조물 파먹고 있는데 씨발 전년을 통해서 내가 너그 딸년을 통해가지고 숨어가지고 어? 그래 그 소름 끼치게 하는 것도 내였다 평소에. 싫어. 아 싫어. 뭐가 싫어. 너는 살았을 때는 내가 살았을 때도 이런 식이고 죽어도 똑같네. 뭐? 만지지 마. 왜? 내가 살았을 때 네 이름 못 만졌는데 죽어서라도 만져보겠다고 하는데. 어? 저 너 소방이 문제겠냐? 너 금시집이 문제겠냐? 어? 내가 문제다, 씨발. 오래 니한테 와 있었는데. 어? 그래, 네가 좋아하는 십자가에도 내가 하느님도 배워보고. 네가 막 믿는 성모 마리아도 내가 태워보고 그만큼 칼을 품고 내가 왔는데 다 죽여버려야지. 요즘 너가 알아듣기 좋은 어? 이 귀신이 한마디로 악기가 되었다 이 말이다.
어? 그런 악기를 우리가 우리 무속말로는 영산이라 한다. 어, 더군다나 산에서 목 나무에다 목을 메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 제 파워가 세다. 나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 씨발 재미없네 이제. 어쩌라고 나한테. 근데 한 번쯤은 내가 니한테 와서 했다고 풀고 가고 싶어서. 근데 선생님 제가요 많이 사랑했거든요. 내가 삶은 개새끼 삶을 살고 개같은 삶을 살고 인간 같지 않게 살았지만 내가 금세이만큼은 사랑하는 남자거든. 내가 니 하나만큼은 진짜 사랑했지. 니 알잖아 씨발. 내 사랑인데 내가 니를 만나고 행복했다 임마. 간다. 오늘 진짜 사랑이 떠나간다. 가야지. 내가 너희 집에 악기다. 오늘 이렇게 내를 풀어줄 때까지는 간다. 고맙수다. 나 오늘 이렇게 풀고 가요. 갑시다. 밖에 막 머릿속이 복잡해요. 시간표를 그려야 되는 것 같이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나가려면 뭔가 좀 시간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뭔가 좀 스케줄별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선생님 말씀대로 약도 좀 이제 좀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잘 살아갈 것 같은 자신감? 그래도 어느 정도 생겼어요. 예.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뭔들 바를 모르겠어요. 뭔들 바를 모르겠고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계속 뛰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눈을 보면 선생님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걱정하고 계시구나. 그런 진심이 느껴졌던 하루예요.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1차 사례자의 그 집에 갔을 때도 말했듯이 양쪽 다 신의 가물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신이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기 이전에 이 집은 기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움직였고 살아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성실을 가진 핏줄 따라 뼈줄 따라오는 어떤 조상들도 있지만 그 조상령들 그 뒤에 다른 뜬기나 허주나 예전에 맺었던 인연이나 그리고 물건 끝에 따라온 어떤 이런 홍기청기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고 원한기 그리고 그 뒤에는 제일 오늘 하이라이트겠죠. 살인기 그리고 자살기 이런 귀기들이 너무 많이 움직여 있던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제일 먼저 이 아이를 저렇게 자살을 유도를 시키고 그리고 몸을 자해를 하게끔 만들었던 어떤 그 귀신 그런 홍기들을 찾아내는 게 어떤 포인트 아니었나 싶네요. 아까 나오면서 무슨 항아리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집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분명히 이 귀신의 집을 찾으려 하다 보니까 항아리가 보였고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 집에 어떤 항아리에 숨겨져 있을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도 잘 그때는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찾아냈단 말이죠. 근데
엄마가 산 것도 아니고 요 근래 온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얻어서 온 건데 선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한테 얻어서 왔는데 그 누군가가 얻어온 그 기운이 꼭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역시도 자기 물건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건너서 온 물건 같았는데 그냥 고추장, 된장, 하랑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런 살인이나 어떤 흔적이 남아 맴돌아 있는 그 집안에서 가지고 온 물건 그러니까 그런 기기들이 남도는 그런 음기가 굉장히 많이 도는 항아리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내가 집이 될 수도 그게 딱 들어오면서부터 그 방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는 신이라고 모신 건 아니지만 무슨 물건 끝에 따라온 건지 모르고 그냥 얻었더란 말이죠. 그래서 남의 물건이나 밖에서 이렇게 주워오는 물건들을 함부로 드리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집안에 어떠한 잘못된 물건이 그 끝에 손, 우리가 옛날에 손이 따라온다 하거든요. 그게 손 없는 날이 귀신 없는 날을 말을 해요. 귀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손 없는, 이 손이 그 항아리를 통해서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따라 들어온 것이 어찌 보면 지금 여기에 집안에 숨어 있는 기기가 더 힘이 커져서 잡혀 먹히고 그 집까지도 자기가 점령을 하고, 그 점령을 한 상태에서 이 조상들까지도 잡아 먹히고 힘이 굉장히 커진 거지, 막말로. 그 악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좋은 마음, 예쁜 마음, 마음을 곱게 써라 하잖아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마음을 곱게 써라, 모든 일이 괜찮아진다. 그 마음을 곱게 써라는 것이, 마음을 곱게 쓰면 그런 악기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게 사실 본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될 수 있으니까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뭐 오늘 살해자들도 건강한 날은 있었겠죠. 오늘 한순간부터 뭐 저렇게 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행복한 날도 있었고 근데 자기들한테는 그런 일이 떨어질 거라 생각을 못하고 살거든요. 뉴스를 보고도 무섭다 세상 말은 하지만 내 앞에 떨어질 거라고 나한테는 저런 일 안 당해 내가 저렇게 안 하면 되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일 그 방법을 피하는 거는 마음을 곱게 쓰면 됩니다. 운때가 나빠지고 내가 운때가 마음을 안만 곱게 써도 사람이 꼭 나쁜 일을 해서만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착하게 사는 거와 순간적으로 마음을 곱게 먹는 거하고 또 틀립니다. 뭐 이 정도로 살면 마음을 곱게 먹는 거지 뭐 어떻게 살아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해요. 이 가슴에 손을 딱 얹어 놓으면 모두들 그죠? 뭐 착하게 사는 거 하고 좋은 마음을 먹고 살지만 순간순간적으로는 그런 마음들이 충분히 옵니다. 근데 그게 퍼센트가 얼만큼이냐 내 안에서 지금 내가 이 충동과 이 욱하는 마음과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지금 100%의 게이지가 올랐느냐 순간적으로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느냐. 근데 이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리고 뭔가의 보상심리가 큰 사람들한테는 이런 기기들은 늘상 몸이 없기 때문에 몸을 찾기 때문에 나와 제일 맞는 몸을 찾기 때문에 늘상 우리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계속만 생각한다면 불안하니까 그냥 좋은 마음, 예쁜 마음, 착한 마음, 마음 곱게 쓰고 계신다면 그런 일이 있다면 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도움을 청한다면 달려가 보겠습니다.